자, 추리 순입니다. 자, 고구마 위에 제철 음식. 이게 누구 얘기일까요? 고구마는 문재인 전 대표고요. 제철 음식은 안희정 지사 이야기입니다. 이 관훈 토론회에서 안희정 지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국민들께 아주 즐거운 고민을 제시했습니다. 문재인 후보냐, 안희정이냐. 문재인 후보께서는 인격적으로 모두 다그 따뜻한 분으로 이렇게 기억을 하십니다. 그러나 정치 지도자로서 의회에 대한 평가들은 각각의 장단점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재인산성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제가 제철 제음식이 될수 있다면 저는 국민들에 의해서 선택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탈당을 한다는 건 정당의 원칙을 지켜온 가장 단한점 남아있는 천연기념물이 없어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탈당은 물론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친노의 적통이라고 하면 문재인 대표하고 아니 좀 누가 친노의 적통이라고. 그냥 다 대한민국의 그냥 후손들입니다. 거기에 무슨 친노를 따로 따집니까? 이 대선 잠재적인 후보들의 음식 비유는 이재명 시장이 좀 스타트한 게 컸죠. 이렇게 이재명의 사이다가 나오니까 문재인의 고구마가 나왔고, 근데 안희정 지사는 제철 음식. 아, 내가 딱 제철에 요때 맞다. 요걸 택했어요. 김태민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좀 적절한 비유가 맞다고 그러니까 사이다 고구마 사실 굉장히 재미있는 비유였죠. 이제 생각하세요? 이재명 제철 시장이 음식이면. 아, 시원하게 쏜다, 사이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가 사이다는 배는 안 부르는데 고구마는 배가 든든해. 뭐 이런 얘기 네.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안희정 지사 제철 음식도 저는 굉장히 적절한 비유라고 보는 게 지금 이제 뭐 그동안 이제 국회 선진화법이다 또 여소야대다에서 전국이 제대로 굴러가는 게 없었어요. 의회와 대통령이 워낙 충돌을 했으니까. 근데 이번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여소야 되고 협치를 하지 않으면 결국 또 의회 권력과 대통령의 권력이 충돌하면서 입법적으로 그 아무 법도 통과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올게 확실하지 않습니까? 네. 더군다나 탄핵 기각 찬성으로 탄핵 찬성 반대로 또 국론도 분열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희정 지사가 대연정 협치 이런 것을 들고 나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 안희정 지사 제철 음식 얘기는 지금 필요한 것은 바로 나다. 지금 필요한 것은 대청소가 아니라 대연정이야.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제철 음식을 비유하는 건 저는 굉장히 적절한 비유였다고 봅니다. 네. 그럼 지금 보실 때는 전략을 제대로 잘 짰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것 같아요. 최석규 기자는 어떻게 그 보십니까? 안희정 지사의 가장 큰 장점, 확장성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어디로 치우치지 않고 지금도 우클릭 행보를 이어가는 이유는 보수층과 함께 하면서 대연정까지도 실현해낼 수 있다. 사실 문재인 전 대표가 그 안희정 지사에게 가장 좀그 떨어지는 면이라고도 할수 있는데요. 그런 통합을 통해서 지금 현 탄핵 정국에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 이미지를 상당히 부각시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각 지금 잠재적인 후보들이 음식 비유에서 본인의 이미지 메이킹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가장 논란된 것 중에 하나가요. 최근에 안희정 지사 여러 가지 발언이 있었죠. 그 가운데 그 발언의 배경은 우클릭이었습니다. 근데 이 우클릭에 대해서 어떤 답을 내놨는지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이든 자유한국당이든 당 강령집 민주당 거랑 비교해보면 큰 차이 안 납니다. 우리가 정말로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차이를 가지고 있는 정책들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다. 제 소신이 바뀐 건 없습니다. 제 소신을 사과한 건 아닙니다. 부적절한 예를 통해서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들므로써 가슴 아파하셔서 그것을 이제 위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표를 더 얻는가에 대한 길은 각자 계산을 하겠지만 정치인 저 안희정의 계산법은 이렇습니다. 저는 제 마음의 소리에 충실합니다. 진실로 명령하는 바대로 걸어가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불과 어제였습니다. 어제 저희 탑10 시간에 그러니까 선한 의지에 대해서 재빠른 사과가 효과적이었다라고 대부분 패널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지금 이 얘기를 들어보면 또 단서가 달려 있습니다. 사과에. 예전에 김태우 변호사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죠. 사과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 시기와 방법. 그런 얘기 어떻게 보세요? 했었나요, 제가? 저한테 옛날에 아, 그런 얘기 그랬습니까? 하셨어요. 예. 아, 저는 뭐 시기와 방식 다잘 됐다고 보고, 네. 일단 본인의 이제 소신을 바꾸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네. 야, 네가 지금 중도, 약간 그 우클릭 해가지고 중도와 통합 이쪽을 얘기하는데, 네. 갑자기 소신을 바꿔버리게 되면 양쪽 다 놓치는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 이제 일관성에 정책 일관성, 메시지의 일관성이라는 게 흐트러지기 때문에 큰 물결은 바꾸는 것은 아닌데,
다만 우리 전통적 지지층의 마음을 내가 일부 표현이 적절하지 않아서 다치게 한 부분에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 쓰고 있는 공세를 사전에 조기 차단한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 어떻게 보면 안희정 지사에게 다가올 수 있는 첫 번째 위기를 저런 방식으로 저는 넘어갔다는 점에서 네. 제가 얘기했다고 하시는데 일단 사과와 시기와 방식 전부터 저는 훌륭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 괜찮군요. 싶어요. 그런데 사과를 하려면 차라리 그냥 시원하게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아 요거는 아니고 소신은 변함이 없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소신이라는 거 혹은 자기가 얘기했던 걸 여기서 뒤집으면 그동안 해왔던 것이 뒷걸음쳐지고 무너지는 꼴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도적으로 확장성을 위해서 그 발을 내딛었던 것들을 지켜내야 되는 처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여기서 자신의 소신을 꺾게 되면 좀 그건 내가 잘못하긴 했지만 사실 상황이 그렇다라는 정도에 그쳐야지 소신까지 뽑아낸다면 자신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확장성 이것까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네. 확장성만큼 중요한 게 안티를 없애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안희정 지사 2번 말고도 그 대북 특검 때문에 한 번 더 위기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다 결정한 거다 해서 박지원 그 국민의당 대표가 굉장히 공격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내가 그 말에 대해서 실수가 있었다면 사과하겠다 이러면서 오히려 박지원 대표에게 아 안희정답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정치구단 박지원 대표가 그 정도 칭찬을 했단 말입니다. 네. 그것은 안티를 없애면서 본인의 좀 더 장점을 부각시키는 아하.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대연정 발언 이후에도 논란 속에 지지율이 20% 매직 넘버를 넘었었고요. 그리고 나서 돌풍이 불었다 했었는데 선한 의지 발언으로 아, 이 돌풍에 악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지지율 조사가 나왔는데 여전히 20%를 유지하고 있어요. 심차장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발언들이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은 거다. 이렇게 네. 해석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일단 안희정 지사의 그 지지율 중에 상당 부분은 지금 오갈 데 없는 보수층의 표도 상당 부분 묻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제가 아는 굉장히 보수적인 유권자분들도 그래도 안희정밖에 없지 않느냐 지금 여권의 주자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이제 주변에 네, 제 개인 주변에 거죠? 있는 사람들이 예. 그런 상황에서 안희정 지사가 지금 어떤 비전 구체적인 공약 같은 것들을 보여주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네. 지지를 하고 있거든요. 기대감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조금 더 시너지 효과를 내려면 조금 더 구체적인 뭐랄까요 그 유권자의 마음을 더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구체적 공약들이 지금 필요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저 여론조사의 중요성이 뭐냐면요. 지금 밑에 보면 작은 글씨 나와 있는데 조사 기간이 네. 언제냐? 아, 2월 기간이요. 기간. 그렇죠. 2월 20일과 21일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 선한 의지 발언 나온 게 지난 일요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요일 발언 이후에 월요일, 화요일인데 저런 조사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선한 의지의 발언의 어떤 논란이 사실은 반영이 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이 기간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반영이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지도가 여전히 올랐다는 것은 방금 전에 심정숙 차장이 얘기한 대로 중도 보수층에서 어느 정도 안희정 지사가 좀 지지를 얻고 있는 것 아니겠나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경선에서 만약에 저것이 어떻게 당내 경선에서 작용하는 걸 보려면 전체 지지도가 아니라 민주당을 지지하느냐 해서 예 한 분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별도로 아마 해야 될 겁니다. 그렇군요. 자 안희정 지사 계속해서 우클릭 행보를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계속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념 공격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안희정 지사가 어떻게 답했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차기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하게 되면 순기적으로 보면 미 행정부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이 세팅되어지는 올 여름까지는 미국을 급하게 좀 한번 방문을 해야 합니다. 강길모 씨는 안희정 지사에게 이 주사파 교육을 시켰다라고 그분이구나. 그 어떤 인터뷰를 보면 저를 교육을 시켰다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보니까 청년기 때 저는 민족주의자였습니다. 북한 체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북한에서 나온 각종 출판물들 읽었습니다. 사회주의 이념의 시대는 끝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좀 벗어납시다. 청년기 때 제가 했던 그 청년운동이 아직도 저 현실 정치인 안희정을 규정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나친 이념 공격 아닙니까 이거? 충청남도 재향군인회와 충청남도의 모든 보수적인 단체분들이 제품 보증을 하고 있는 후보다 이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 저 마지막 대답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념 공격을 받고 있지만 나는 지금 충청 지역의
재향군인회, 즉 보수단체가 나를 지금 보증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클릭 행보를 안 그래도 하고 있는 마당에 굳이 저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자기의 이념과 색깔을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뭐 대선에 나가겠다고 하시는 분이고 지금 중도 보수층에까지 어필을 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중도 보수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바로 안보지 않습니까? 근데 네. 안희정 지사 그 80년대 학생 운동하면서 반미 청년회라는 걸 했습니다. 네. 미국의 어떤 뭐랄까 제국주의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탄압을 받고 있고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배제돼야 된다 이런 그 운동을 하다가 구속까지 된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까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층에서는 아직까지 굉장히 불안하고 뭐랄까 신뢰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클리어를 해주지 않으면 어쨌든 아까 우리 최석호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확장성이라고 하지만 그 확장성 부분에 대해서 보수층에서는 계속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자, 안희정 지사 오늘 얘기한 거 뭐 계속해서 기자가 전향했습니까? 당신은 전향하지 않았 전향했다는 선언 다시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계속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이념 옛날 이념 얘기하고 있을 시절이냐 하면서 딱 단칼에 자르긴 했는데 아마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뭔가 결정적으로 클리어하게 얘기하지 않는 이상 계속 따라다닐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심 차장 숨 좀 돌리세요. 제가 네. 이러다 숨 넘어갈 것 같습니다. 조금 천천히 네.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석호 기자 또 얘기를 예. 좀 해주시죠. 그 안희정 지사 오늘 중국보다 미국 먼저 가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안보를 강조했습니다. 저런 이유가 있습니다. 잘 살펴보면요. 안희정 지사가 아무리 대선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고 해도 네. 그 민주당 경선을 통과하지 않으면 대선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친문, 친노 중심의 민주당 경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현재 모집 중인 일반인 선거인단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네네. 그걸 위해서 계속 중도보수층을 파고들면서 네. 그 경선인단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 토론회에서는요, 조금 전에 심정숙 차장이 얘기를 했지만 곤란한 질문, 공격적인 질문들이 많이 쏟아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안희정 지사는 어떻게 응대를 했을까요? 영상으로 편집을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언제부터 대통령이 되겠다는 꿈을 가지셨습니까? 초등학교 때 한번 장래 희망나는 대통령이라고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장군이라고 주로 많이 썼었는데 그 어느 시점부터인가 구체적으로 고민하게 됐습니다. 너무 어렵고 좀 대중의 언어가 좀 혹시 사모님하고도 이렇게 대화하시는지 어떤 점이 어려워 보십니까? 그 지금 제 얘기가 훨씬 더 선명하게 확 와닿지 않습니까? 경제정책 내놓으신 게 별로 없어가지고 너무 맹탕이다. 첫 번째로 제 경제정책이 맹탕이라고 누가 그러십니까? 참여정부에서 모든 것은 안희정으로 통한다. 대통령과의 가깝기로 보면 확실히 가까운 사람인 것은 분명한데 권력의 크기로 보면 저는 허세였던 것 같습니다. 비선 실세가 준동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네, 안희정 지사의 관훈 토론회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눠보고요. 다음 순위 또 확인하겠습니다.